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도 되고. 아니,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고통이야. 그러니까 너도 같은 고통 한번 느껴봐. 그게 무슨 소리야, 너? 너 혹시 준호 씨한테 얘기라도 하겠다는 소리니? 너한테 가장 큰 고통이 한준호가 이 사실을 아는 건가 보지? 그럼 그것도 방법이겠네. 너 그러지 않을래란 거 알아. 아니,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, 나.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. 왜? 한준호가 이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아니까. 그게 무슨 소리야? 더 큰 고통이라니? 넌 이 사실을 숨기는 그 순간부터 하루하루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거야. 한순간 한순간 불안하지 않은 날이 없을 거라고. 아마 지금도 그럴걸? 한준호가 자는 동안 얼마나 숨죽이며 옷을 갈아입었을까? 얼마나 숨죽이면서 가방을 챙겼을까? 뒤척이는 한준호 몸짓 하나에도 네 심장은 덜컹거렸을 거고.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한번 살아봐. 평생 한준호한테 들키지 말고. 네가 준호 씨한테 얘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고 있을게. 그리고 다시 상원이 가게에 나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. 더 이상 방해 안 할 테니까. 네가 그러지 말래도 그럴 거야. 안 나갈 이유 없어졌으니까. 근데 주상미, 너가 너무 불쌍해서 하는 소린데 한준호한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. 그게 그나마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한준호를 잃지 않을 방법일 테니까.